멧돼지 추적용 드론이 날아오릅니다. 멧돼지 3마리가 달려들자 고라니가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. 바위 틈 사이 웅크려 있는 멧돼지 2마리도 모습을 보입니다. 드론에 라이다 센서를 달면 레이저를 쏜 뒤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직접 흔적을 찾아 돌아다니던 일을 드론이 대신하면서 가파른 절벽도 산속 깊은 곳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이렇게 모은 정보로 야생 멧돼지 몇 마리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지 서식지 정보를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.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감염 매개체로 알려졌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최근 경북에서도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올해 10월 중순까지 200건 넘게 발생해 작년 한 해 발생 건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. 드론으로 만든 멧돼지 표준 탐지법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예방하는 데 우선 활용될 예정입니다.